지난 12일이죠. 12일 네. 날짜로 기사가 떴는데요. 네. 문재인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 원을 구매했다. 미국 무기만이요. 미국 와. 무기만. 네, 2번 네.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예, 이 18조 원은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미국 무기를 산 거에 단 1년 만에 7배를 썼다는 얘기예요. 와, 앞으로 있으면 이제 한 몇십 배 이상. 예, 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또 미국 무기를 구매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쓰겠죠. 추경까지 편성하겠네. 예, 미국 무기 사려고. 네. 근데 요 기사가 떴을 때 돈을 많이 썼네라고 하시겠지만은 네. 요 바로 전날 네. 수상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아, 뭐 잡아내셨어요, 우리 제가 기자께서? 그거를 보고서 네. 아, 요거 좀 냄새가 난다. 1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한국이 북한 네. 무기에 취약하다. 네, 보강이 앞으로 3년 내에서 5년 걸릴 듯라고 하는 미국 기밀 문건이 유출됐다라는 예, 기사가 떴습니다. 뭐 연관성이 좀 보이네요. 네, 네 말씀하시죠.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제 의하면은 네. 북한은 작년 12월 26일 무인기 5대를 보내서 네. 한국 영공을 보내서 그 가운데 한 대는 대통령실 근처까지 비행을 했다. 네. 금지 구역까지. 네. 예, 그래서 이 같은 약점에 대해 올해 말까지 드론 부대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장비 획득에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이 걸릴 것 같다. 라고 미국 관리가 추정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이번에 그 무인기가 그 용산 직무실 상호까지 네. 침입을 한 것은 명백히 갑자기 대통령 직무실을 청와대에서 네. 용산으로 급하게 이전을 한 상황 때문이거든요. 기존 청와대는 방어망이 다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일 진짜 그 정상적인 상황으로 용산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임기 내에 차근차근 옮긴다 하더라도 예. 말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정말 중대한 일인데 단 뭐 며칠 만에 옮긴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기존의 청와대를 중심으로 했던 모든 방공망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상공에는 뭐 디스파인더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그 철저하게 이 500m 이상 상공에 나타나는 모든 거를 다 잡아내는 그런 레이더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 그다음에 조기 경보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만약에 뭐 요만한 드론이라도 하나 들어왔으면은 네. 다 잡힐 수 있는 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북한이 이게 그걸 알고서 네, 딱 들어오게 보낸 거죠. 된 거죠.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뭐 드론을 잡는 이 기술이 우리가 군사 무기가 없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18조 어치나 돈을 무기를 사야 되는 네.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제 니네가 지금 방공망이 허술하니까 3년 내지 5년 걸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사. 라고 했던가. 내지는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미국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우리 큰 형님한테 가서 좀 잘 좀 보여야 되겠어. 라고 해서 미국의 무기를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보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공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걸로 지금 1년 만에 18조 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50조라고 합니다. 그럼 거의 몇 퍼센트예요? 18조면은 뭐 거의 뭐 절반은 아니겠지만 한 3분의 1가량을 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단 1년 만에. 미쳤구만, 완전히. 예. 그래서 이 그 국산 무기가 얼마만큼 우수한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워낙 발달했고 뭐 지금 막 수출한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네, 지금 이게 이 드론만 하더라도 사실 드론 예. 기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최강입니다. 네, 아 최강이어서 최근에도 이제 여러 나라 국방 관련된 뭐 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시연을 하는 거 직접 보고 했거든요. 미국도 와서 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미국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아, 한국 이런 기술까지 만들어냈나? 라고 해서 굉장히 놀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네들이 수입해가지. 네네.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제 뭐, 그 옛날 그 뭐, 이라크전이라든가 걸프전 때, 네. 뭐, 글로벌 호크라고 하죠. 네. 아주 고고도에서 떠가지고 정찰기를 가지고서 적 기지를 이제,
저기 막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공격도 하고 많이 재미를 봤는데 지금 우리 그러한 장비가 이미 지금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올 3, 4분기부터 이제 실전 배치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이제 MQ-105K라고 해서 네. 미국의 리퍼라든가 뭐 이런 지금 프레데터 이런 이라크전에서 많이 사용됐던 네. 예. 3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리나라 자체 개발한 예, 거예요. MQ-105K라고 하는 네. 이제 중고도 고고도부터 중고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너무 높이 떠가지고 네. 레이더가 잡지도 못해요. 예, 그 정도로 고고도, 중고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장비인데 네. 이게 이미 지금 다 개발돼 있습니다. 개발돼 있고 이게 이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개발을 시작을 해서 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 개발이 돼서 뭐 이미 지금 뭐 실전 배치된 건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왜 미국한테 그 얼마요? 18조 원? 18조 원.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예. 미국한테 가서도 그러고 예. 또 기시다한테 가서도 그러고 거의 뭐 이렇게 빵 셔틀 하듯이 형님 저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일환으로 미국 무기를 이제 사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김 기자 말씀하신 건 과거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무기 팔아먹으려고 난리쳤잖아요. 그랬죠. 문재인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사주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잘했던 것이 뭐 그뿐만이 아니라 미군 주둔 비용을 5배를 올려받겠다. 맞아요.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일본한테도 그랬고 당시에 네. 뭐 아베죠. 아베는 뭐 이제 트럼프는 잘 보이려고 골프 치다가 거기에 뭐 벙커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게 정말 대단한 미국이 한번 그렇게 뭐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거를 잘 컨트롤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나마. 네, 그래서 그나마 미국 무기를 살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줄여서 지금 1년 만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18조 쓴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산 거의 7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갖고 무기 사주고 네. 또 이제 그 어제 우리 서극열 교수 나오셨지만. 네. 소형 모듈 원자로 네네, 또 원자력 네. 발전도 수입하고 네. 핵 주권도 갖다 바치고 네. 뭐 하나 좀 전기차 배터리 경제적인 네네. 문제는 얘기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무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미국 무기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그 무기 시스템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 뭐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지만은. 뭐 F-35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앱, 뭐 그다음에 랩터, 뭐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비행기들은 이제 그 스텔스라고 하지만은 비행기 조종사가 직접 타고서 적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 기지에도 본인이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적기랑 조우한다 하더라도 1대1로 싸워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런 기술이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KF-21이라고 보라매 전투기 네.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는 4.5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4.5세대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 자체 기체내는 스텔스 성능을 띄고 있지만은 스텔스 기능은 삭제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가 없냐면은 이제는 이 보라매 비행기 한 대가 뜨면은 우리나라 가오리엑스라고 하는 무인 정찰기 공격기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떠서 후방에서 KF-21이 선회하고 있으면은 공격할 때는 이 사람이 타지 않은 가오리엑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들어가서 공격도 하고 정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전투기에 돈을 많이 쓰면서 뭐 스텔스 기능을 넣고 많은 기능을 넣는 거는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만든 이 스텔스 기능이 있는 이런 이 드론이 가서 직접 드론이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 KF-21이 맨 처음에 1인승으로 만들었지만 2인승도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복합 복조 형태로 뒤에 탄 승무원은 그 가오리 X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적과 조화하지 않고 적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드론을 사용을 해서 다 제압할 수 있는 뭐 아파치 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파치 헬기도 지금 전 세계인 아파치 헬기가 다 지금 퇴역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파치 헬기도 비용은 엄청나게 드는데 네. 근데 얘가
뜨면은 이것도 조종사가 가서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LHA라고 지금 그 공격 그 헬기를 만들었는데 그 헬기 안에도 드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후방에 있으면서 드론을 보내서 드론이 직접 공격을 하고 네. 헬기는 직접 적과 조우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걸 6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스템이 이미 다 한국이 다 개발하고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는데. 근데 18조 원이나 또 가셨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곧.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마 이제 며칠 있으면은, 뭐 우리나라에 뭐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이 필요하다. 무슨 뭐 킬체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이걸 사야 된다. 이런 뭐 뉴스가 이 나오지 않을까. 방산이라는 게 이명박 때 방산 비리가 유명했잖아요. 많이 해먹었죠. 뭐 하여튼 윤석열 네. 정권 때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하여튼 간에 이거 냄새가 이상해요.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네. 네.